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주요 기업들이 추석 연휴 중에도 입사원서 접수를 계속했습니다. 올해 크게 줄어든 기업들의 채용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업 특성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지희 기자가 기업별 인재상을 정리해봤습니다. 취업박람회마다 취업준비생들이 적은 채용 관련 질문들이 빼곡합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추석 직후 서류 접수를 마감하다 보니 이에 맞춰 일찌감치 대비하려는 겁니다. 삼성그룹은 끼워 맞추기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보다는 열정과 창의성, 혁신을 강조합니다. 실제 지난 상반기 실시한 면접에서는 지원자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LG그룹은 팀워크와 정정당당 등의 인재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지원자의 경험을 중시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등의 질문을 그룹의 인재상과 엮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J그룹은 인사 담당자가 아닌 실무진이 직접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만큼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구직자의 직무 역량 평가를 위해 올해는 처음으로 2차 면접 때 직무 성향 서베이를 시행합니다. SK그룹은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갖췄고 조직 생활에서의 자세는 어떤지 등을 주로 평가하고 포스코그룹은 세계인 육성이라는 인재상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직군별 모집에서 계열별 모집으로 전형을 바꿨습니다. 롯데그룹은 고객 중심, 협력 등을 갖춘 구직자를 뽑기 위해 올 하반기 경험형 인턴십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류를 살필 예정입니다. 각 기업마다 채용 전형은 비슷하지만 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 평가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특장점과 인재상을 자연스럽게 연결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한때 취업 9대 스펙으로 학벌과 학점, 토익에 또 성형수술까지 꼽혔는데요. 이제 취업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거나 고가의 증명사진을 찍는 풍경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받지 않은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기아 자동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입사 지원서 내 사진과 거주지 주소, 수상과 활동 내용, 자격증 등 일부 항목을 삭제 또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2013년 상반기 공채부터, 포스코는 같은 해 하반기부터, LG그룹도 2014년 하반기부터 사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효성그룹과 CJ그룹, 이랜드그룹이 개인정보 수집과 과도한 스펙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서류 전형 시 사진란을 없앴습니다. 수출 부진 속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한국 경제가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과 갤럭시 노트 7 리콜 등 예기치 않은 악재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변수도 있는데요. 하반기 수출과 내수가 걱정입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20개월 만에 반등한 한국 수출이 다시 마이너스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125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저유가와 중국의 경기 둔화라는 외부 요인도 있지만 한진해운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품목의 수출 감소폭이 유독 큰 것을 보면 1일 이후 벌어진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물류 대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수출을 플러스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도 수출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애플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경제의 또 다른 기둥인 소비도 걱정입니다. 개별 소비세 환원 등 정책 효과가 소멸된 데다 오는 28일부터 발효되는 김영란법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일부 소매 업종과 서비스 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예상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외부 환경도 호의적이지 않아 만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우리 경제는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외부 악재에 한국 경제의 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정부가 조선과 철강, 해운 등 대기업 구조조정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취업 알선이나 재취업, 창업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노동계에는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와 파업이 예정돼 있는데요. 22년 만에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함께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막바지, 텅 빈 도심에는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금융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가 성과연봉제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이르면 23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선 오는 22일 서울역광장에서 최대 5천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집회 다음 날인 23일에는 금융노조가,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등 20만 명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노동자를 찍어누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과지상주의가 만연해지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특히 철도노조는 이것이 안전외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파업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하면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22년 만에 함께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철도가 동시에 파업할 경우 교통과 물류 대란으로 시민과 기업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극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4년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임금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비중은 37.8%로 OECD 22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한국 다음으로 21위를 차지한 아일랜드보다 6.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점은 여성들이 임시 일용직, 단순 노무직 등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성들이 몰래카메라 공포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장소는 아예 없는 걸까요? 지하철과 공중 화장실은 물론이고 사무실과 심지어 집안까지 몰카가 침투했는데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를 서성이던 남성이 반지하 창문을 슬쩍 들여다봅니다. 샤워를 하는 여성을 몰래 찍으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약 1년간 여성들이 씻거나 자는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교나 회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학 건물에 들어가 특정 학과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대학병원 의사와 신발 속에 카메라를 숨기고 사무실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회사 팀장이 적발됐습니다. 지하철역 계단과 공중화장실, 수영장 탈의실 등 일상 곳곳에서의 몰카 범죄는 이미 만연한 상황. 따라서 여성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아니, 지하철이나 뭐 그냥 계단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그 치마 입고 막 짧은 바지 입고 교복 입어서도 솔직히 이렇게 막 신경 쓰이고. 혹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무섭고. 공중화장실 이런 데 가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몰카기구를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몰카 범죄 근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몰카 범죄자의 6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9%에 그쳤습니다. 여성들이 몰카 공포에서 해방되려면 예방부터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섬입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1년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000명 감소한 159만 5천 명으로 지난해 10월 2만 3천 명 감소한 뒤 10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를 영위하는 자영업자가 영세 자영업자보다 빚을 더 많이 내는데 불경기에 매출이 감소하며 사업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 소식은 정직하게 돈을 버는 이들을 낙담케 합니다. 과세 당국의 눈을 피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소득을 줄인 건데요. 한 해 10억 원을 벌면 그중 7억 원만 과세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치과의사 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내와 짜고 전산 차트를 편집해 소득을 줄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골드바와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변호사 B씨는 고액의 성공보수를 친구나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10억 이상 줄였습니다. 이들의 꼼수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발각됐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문직 자영업자 1,201명이 숨긴 소득은 1조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5년간 모두 2조 4천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지만 1인당 8억 9천만 원씩 모두 1조 700억 원의 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반에게 적발됐습니다. 전체 소득 중 숨긴 소득 비율을 뜻하는 소득 적출률은 평균 30.5%였습니다. 10억 원을 벌면 3억 원은 숨겼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그중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현금 영수증 미발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1년 187건에서 2015년 69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핫키워드 시간 강설이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지금 듣는 노래는 밴드 장미여관의 서울살이라는 노래입니다. 서울에서 산다는 게 만만치가 않고 한숨만 나온다는 내용인데요. 아마도 부산에서 상경한 옥탑방 청년 육중환 씨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외에도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살이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박송희 아나운서도 서울에 관련된 노래 알고 있는 거 있나요? 네, 저도 응답하라 1994에 나왔던 서울 이곳은 이 노래에 한동안 푹 빠져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이 노래가 90년대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서울의 달의 삽입곡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들을 찬찬히 듣다 보면 뭔가 좀 씁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바로 노랫말들이 하나같이 서울살이가 외롭고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노랫말이 나왔을까요? 진짜 서울살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하루하루가 팍팍한 서울살이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네, 강설이 아나운서와 저도 서울살이를 하는 자취생 입장이라서 오늘 주제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사실 요즘 살기 팍팍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서울이 살기 힘들다고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마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소식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15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의 생활 물가 상승률은 0.7%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요, 쌀이나 라면처럼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생필품 총 142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된 지수로 체감 물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서울은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생활 물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쩐지 제 지갑에 왜 그렇게 빨리 얇아지나 했더니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빠른 물가 상승률이라면 이 세계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수준일 것 같은데요. 네, 박송희 아나운서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최근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서울이 열 손가락 안에 들었는데요. 영국 경제분석기관 EIU에서 발표한 지난해 세계 133개 도시의 생활비 순위를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미국 LA, 덴마크 코펜하겐 과 함께 공동 8위를 차지했습니다. 물가가 높기로 악명 높은 일본 도쿄보다도 높은 순이었는데요. 뿐만 아니고요. 조사 항목 중에 일상 식료품비는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네, 불과 2010년만 해도 서울의 순위가 한참 아래인 36위였는데요. 지금 2015년에는 8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네, 불과 5년 만에 순위가 28계단이나 뛰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서울 사는 사람들의 허리는 휘게 됐다는 말일 텐데요. 실제로 서울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이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로요. 무려 76.7%에 달했는데요. 30대가 빚을 지는 이유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30대 서울 시민 10명 중 9명이 다가소의 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20%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니까 참 충격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살이가 길어질수록 빚도 함께 늘어난다니까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빚을 지고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요. 전세나 월세 신세일 수밖에 없다니까 더욱 절망적인데요. 대체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최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숨만 쉬면서 세금을 뺀 소득 전부를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한다면 과연 얼마나의 시간이 필요할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4.6년치의 소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부산과 대구로 8.9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몇 년이 필요한 걸까요? 무려 16.1년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두 배나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네, 앞서 설명하셨듯이 다른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16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한때는 성공과 가능성의 터전이었던 서울이 이제는 경쟁과 생존이란 단어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시민들은 어떤 힘으로 이 현실을 버텨나가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 시민들은 고통을 나눌 가족과 친구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의 가구 형태는 1인에서 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구인데요. 조사 결과 이들 1인 가구의 일상은 그야말로 참 고독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없었고요. 4명은 몸이 아플 때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울할 때 이야기 나눌 사람조차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각자 도생, 치열한 생존 경쟁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시민들은 기부율과 자원봉사 참여율이 줄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서울살이 민낯을 마주하고 나니까 어서 이곳 서울에서 탈출해야겠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서울살이가 버거워서 다른 도시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만 1만 600여 명의 인구가 서울을 빠져나갔는데요. 이 여파로 인구 1000만 시대를 누렸던 서울 시민의 수가 28년 만에 998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새로 둥지를 튼 경기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1,3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울 엑소더스를 주도한 세대는 4살 이하의 자녀를 둔 30대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의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탈서울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나은 삶과 미래를 찾아서 쫓기듯이 서울을 떠나는 발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루살이처럼 고단한 서울살이를 견뎌낸 서울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핫키워드 서울살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